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휴맥스, 조이시티, 휴캠스,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ENL, 코리아 FT, 넷마블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제철, 이녹스, 덕산, 네오룩스, BNK금융지주, 솔루스 첨단소재, 줌인터넷, 현대로템, 솔리드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SL, SKI 테크놀로지, 현대백화점, 솔루엠, 코퍼스코리아, 태양금속, 더구전자 이름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익 P&E, 서울 옥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알루코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올라온 관심주들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5G 관련주인 솔리드인데요. 이제 좀 올라갈까요? 5G 종목이요.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전 정도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여전히 좀 부진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G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쪽 부분에서 양치기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맨날 예. 갈등 말듯 하다가 또 계속 그러니까요. 안 가니까. 예.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은 절대 팔지 말고 또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리드는 국내 이통 3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각국의 5G 투자가 이제 코로나로 미뤄졌다가 그 이후에 확대된다. 이게 이제 전체 5G 주들의 공통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국내 5G 가입자가 1,500만 명 넘었어요. 이제 거의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한 30% 정도는 5G로 바꿨죠. 그래서 그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어쨌든 5G 기반에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R과 VR 컨텐츠, 가상현실, 그리고 3D 컨텐츠 이런 컨텐츠는 4G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예. 5G처럼 빠른 용량, 그리고 빠른 속도, 그리고 대규모 용량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미국향 중계기 수출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적자였는데 그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주가 모멘텀에 가장 좋은 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거든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할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4분기엔 대폭 실적 개선,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최근까지 하락했다가 더 이상 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닥은 6,500원에서 잡고 저가 매수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단 박스권인 7,600원 선인데 이제는 상단 박스권 돌파할 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솔리드를 포함해서 5G 장비주들 강력하게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리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9,000원 목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리드 외에도 여러 개 있어요. KMW도 있고 얼마 전에 사실 급등력이 나와줬던 종목들도 꽤 있는데 이 네네. 중에서도 솔리드를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있을까요? 아, 굳이 탑픽을 뽑자면 예. 솔리드는 아니고요. KMW가 조금 더 그쳐 나올 수 있죠. 아무래도 대장격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변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KMW가 아무래도 5G 장비주 중에서는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예. 실적이 개선될 때 수혜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뽑습니다만 5G 관련주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MW가 됐던 지금 말씀드리는 뭐 솔리드가 됐던 아니면 모이솔루션, 알파HRC 굉장히 많은 5G 관련주들이 있는데 같이 올라갈 걸로 보니까 뭐 종목 선택보다는 이 업종에 대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의견이네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도요 보유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솔리드 얘기를 나눠봤네요. 강보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0.9%대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7,2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인데요. 이게 유통주도 지금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그 카드 매출, 카드 이용 규모 한번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한 거리두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카드 사용률이 8% 이상 증가했어요. 그만큼 소비 심리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식점 같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문화, 오락, 레저 이런 부분에 카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좀 줄었지만 자산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 심리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백화점 하면 이제 명품 매출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상반기에 명품 매출이 45% 전년 동기 대비 말 그대로 급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안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죠. 고가 생활 가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백화점 업체의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예. 이거였죠. 근데 어차피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으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백신이랑 치료제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빗장을 풀겠다. 이게 글로벌적인 기조입니다. 국내도 이런 부분을 채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유통업체의 실적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활짝 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뭐 어제까지 2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붙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대 하락세로 한 81,6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통주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주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 쪽은 좋지만 대형마트 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대형마트 쪽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탑픽을 뽑자면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가 원래 오프라인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매출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추석 효과도 단기적으로나마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의 협업 그리고 신세계 그룹 자체가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부근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외형 성장을 거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확대되고 있는 이마트도 충분히 전 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마트 쪽에 이마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두 가지 종목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옥션입니다. 예. 옥션이기 때문에 이제 경매 관련 주라는 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좀 호황을 얻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플랫폼 업체로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빈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3분기 오프라인 경매가 3회, 온라인 경매 9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4분기에도 큰 경매가 한 두 건 정도 예정돼 있고요. 상품 매출액이 분기 평균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액과 낙찰률 두 가지 모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낙찰액이 늘어나면 그에 배분한 수수료 수익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하고 싶은 자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그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음원에 투자하는 뭐 그런 상품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서울 옥션에는 이제 미술품 투자가 이제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미술품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습니다. 네, 분할로 해서도 들어가죠. 예. 그렇죠. 뭐 한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MZ세대의 그 재테크에 대한 열망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술품,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와인 재테크라든지 이런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서울 옥션의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술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서울 옥션까지도 이 주가의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강세고요. 1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JP모건 쪽에서 외국계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수세가 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옥션까지 이슈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어떤 종목 확인 또 할까요? 네,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그 MCNEX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일 때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랑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할 수 있고요. 지금 IT 대형주가 일단 바닥을 잡았고요. IT 부품주는 갤럭시 폴드 효과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 효과들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공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고화소 카메라, 멀티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도입 확대에 대한 수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관련주들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목받는 모멘텀은 그 자율주행 열화상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야간이라든지 뭐 악천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열원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 있게 MCNEX도 자율주행 관련주를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생체 인식이라든지 AR과 VR 사업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돼서 또 체온을 측정하는 생체 센서 모듈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주는 원래는 단순히 이제 IT 부품주, 스마트폰 카메라 여기에만 모멘텀이 한정돼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까지 카메라를 공급하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카 이런 시스템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플라잉카까지. 그러니까 플라잉카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수많은 카메라는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동차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외형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MCNEX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얼마 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도 형성돼 있으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MCNEX 같은 경우인데 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갈 때가 된 것 같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뭐 실적이 좋진 않게 나왔습니다만 성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2분기가 예. 확실히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3분기에는 완전히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하게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부담감은 이제 내려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박스권입니다.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상승도 못하고 있지만 네, 하단에 대한 지지도 튼튼해요. 4만 원대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현재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네, 여유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EX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1.5% 빠지면서 4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